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의 날의 유래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 표현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devoted가 되겠습니다. 이 devote라는 동사, 그리고 devotion이라고 있는 명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헌신, 뭐, 그쵸. 이런 걸 얘기하는,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zealous in devotion or affection, right? 자, 어떤 헌신, 그리고 어떤 애정, 그런 사랑,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열성이 있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헌신된, 열정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되겠죠. 두 번째는 동사 to proclaim. proclaim이라는 거는요, to declare formally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공표하다. 뭐 선언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Proclaim 쓴 예를 볼까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Finally, in 1914, the President Woodrow Wilson proclaimed Mother's Day as a national holiday to honor mothers on the second Sunday in May. 자, 이렇게 어머니의 날이 그죠? 1914년에 시작이 됐네요. 마침내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있는 끝에 1914년도에 자 미국의 대통령이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요.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를 그 국가적인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기 뒤에 나와 있죠. Honor Mothers on the second Sunday in May. 5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들에게 뭔가 어머니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어떤 수고와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 어머니의 날을 공표한 것이죠. 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May 8th is Parents' Day in Korea. 그렇죠. 우리나라는 5월 8일에 어버이의 날이 있죠. In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Australia, New Zealand, and many Western countries, people celebrate Mother's Day, Mother's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어떨까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많은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요. 자, 그들은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The dat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자, 그 정확한 날짜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differ, 다릅니다. But generally it's on the second Sunday of May. 일반적으로 5월의 둘째 주. 우리도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그렇죠? 그때 있죠. Therefore, it's May 8th this year.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공교롭게도 우리 어버이날과 똑같은 5월 8일이 된다고 하네요. Then what about for the fathers? 아니, 그럼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들은 전혀 그렇지 않나요? Don't worry, they celebrate Father's Day on the third Sunday of June. 어머니의 날을 5월에 먼저 축하하고 6월의 세 번째 주 일요일 날에 아버지의 날을 기념한다고 하네요. Mother's Day was created by an ordinary woman, Anna Jarvis.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날은요, 한 평범한 여성인 Anna Jarvis 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She was a teacher and lived in Grafton, West Virginia. 자, 이 Anna Jarvis 씨는요, 선생님이었고요, West Virginia주 그래프톤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She was a devoted daughter.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devoted. 굉장히 헌신적인 딸이, 효녀였어요. And she lost her mother on May 9th, 1905.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를, 사랑했던 엄마를 1905년도 5월 9일이라고 하네요. 5월 9일에 어머니를 잃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Two years later, on the second Sunday of May. 자, 2년이 지나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1907, 1907년이 되겠죠? Anna held a memorial service for her mother and announced her dream to make Mother's Day celebrated nationally, right? 자, 2년이 지나서 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애나가 어머니의 추도 예배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memorial service를 하면서 아, 저의 꿈은요. 뭔가 전국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날을 기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꿈을 얘기한 것이죠. Anna's friends supported her idea wholeheartedly. 자, 애나의 친구들은 이 애나 자비스 양의 이런 친구의 이 생각을 너무나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지지를 했고요. 자, 이런 데는 뭔가 또 money가 필요하잖아요.
And John Wanamaker, a successful merchant, promised financial support. 우리가 백화점왕으로 유명한 이 John Wanamaker 이분이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이고 상인이었던 이분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fter her committed efforts, the first Mother's Day ceremony was held in Grafton on May 10, 1908 with 400 guests. 자, 이렇게 해서 뭐 내셔널리가 되기 전에는 먼저 이 웨스트 버지니아 이 그래프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 끝에 첫 번째 어머니의 날 행사가 1908년도,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해가 되겠네요. 5월 10일에 그래프톤에서 열렸어요. 400명의 손님을 모시고요. 무엇을 했을까요? She handed out carnations, which were her mother's favorite flower, to mothers and children who attended the ceremony. 그래서 이제 이 애나는요, 카네이션, 왜 우리가 카네이션이었을 때 바로 애나의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갖다가 그 식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Finally, in 1914. 자, 그래서 이제 불과 정말 뭐 수십 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몇 년이 정말 지나서요. The President Woodrow Wilson proclaimed Mother's Day as a national holiday to honor mothers on the second Sunday in May. 결국에 1914년 한 뭐 이제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캠페인처럼 혹은 무브먼트처럼 이제 번질 때에 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참 이건 너무 좋은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 5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국경일로서 어머니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이르면 전 세계적인 그런 national holiday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